예, 안녕하세요. DC 노예명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제 7번, 이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거 시험에 한 번씩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데, 자주 나와요. 한 번씩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요거. 근데 이게 얼마나 허무하게 빨리 그려지고, 허무하게 쉬운 건지 제가 그려볼게요. 자, 얘는 중심을 렉탱글 하신 다음에, 우선은, 0,0부터, 저기 88이죠, 88, 무조건 탑뷰로 잡아, 탑뷰로. 탑뷰로 잡는 게 제일 편해요. 88, 저기, 얼마냐면, 40이니까, 40에서 70, 다음 110이겠죠. 110, 그러신 다음에, 얘는 미들점. 이렇게. 얘를, 요렇게 박아주세요. 원점에다. 요렇게 되는 게 더,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게더 편하겠죠. 얘는 이게 좀, 옆으로 디비져 있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옵셋 얼마 x로 깨신 다음에 저거 그리고 20씩 땡기면 되겠죠. 이렇게 20씩 그러신 다음에 얼리시고 잠그시고 레이어 바꿔주셔가지고 이런 아크로 마크로 A 엔터 1, 2, 3 찍으면 끝나죠. 얘도 이게 1, 2, 3 그런 다음에 선 하나 선 하나 선둘 그런 다음에 리젠 하시고 얘는 익스트루드 얼마? 15죠? 15. 됐네요. 그런 다음에 얘는 프론트에서 바로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서 프론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서 색깔 바꾸셔가지고, 여기서 높이가 얼마냐면, 65죠? 65. 그리고, 여기서 서클 얼마짜리? 30짜리 연기했네요. 그리고 이 각도는 몇 도? 80도. XLA 80도 한 다음에 여기 찍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막 깜빡했는데 여기 찍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여기 찍으면 얘랑 고도가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죠. 왜냐면 여기 옷샘에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원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죠? 스냅이 있죠? 꺼 오스냅 찍지 말고 오스냅 꺼 스냅으로 확대하신 다음에 찍어주시면 정확하게 자기 표면에 이렇게 딱 맞게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냅이랑 오스냅이랑 둘다 쓰는 이유입니다. 저는 자 한마디로 CAD에서 2.5 스냅이랑 축지선이 안 맞으니까 맥스처럼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맥스 배우시더라도 지금 하는 방식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높이가 얼마? 15죠? 얘는 대충 선한 게 여기서 다시 옷을 끼신 다음에 쭉 그려주시고, 옷은 얼마? 15. 직교는 키고 가세요, 무조건. 얘는 이렇게. 이래 되겠죠? 반대편은 뭐 똑같으니까, 뭐 얘를. 미라면 되겠죠, 미라. 여기도 선을 한개 그려주시는데, 이렇게 옷을 그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그려져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냥 라인으로, 스냅으로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스냅으로 대충 끄시면 돼요. 어차피 필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딱 맞게 그려지죠, 여기 표면에. 그런 다음에 얘는 지우시고, 얘를 리젠. 얘는 익스트루드 얼마? 70이에요, 70. 70. 일로 튀어나와도 전혀 문제가 될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탑뷰에서 우리는 무브로 옮기면 되니까. 얘는, 옷을 옮겨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밑에 박히죠. 이렇게 한 번씩 밑에 박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그리드로만. 여기는 옷을 찍고, 여기는 뭘로 찍는다? 그냥 그리드로만 뚝뚝뚝뚝뚝 하면 딱 맞죠? 딱 맞죠? 70이었는데, 이렇게 크지? 잠시만요. 이게 72. 없는데 내가 익스플로 잘못했나? 아니 90했네요. 70이야, 70. 아니면 여기서 스냅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엔드 옮겨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기 딱 맞죠? 요기도 조금 쓸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조건 이비만 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기도 조금 쓸줄 알면 편하겠죠. 아무래도 돌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사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 그런 다음에는 얼마? 여기서 날리면 되겠죠? 라이트 뷰에서. 여기서 여러분, 유니온으로 합쳐버리시면, 이렇게 슬라이스 날려버리면, 이거 밑에까지, 얘까지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얘, 날리고 합치세요. 120도, 100도. XLA. 120도.
아니라 쟤는 60도겠죠. 여기 찍으시고 슬라이스로 이렇게 날리시고 쟤는 XLA 100도죠. 여기 찍으시고 슬라이스로 100도 맞죠. 네. 이제 다 그렸으면 이제 합치세요. 이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물체가 완성이 되겠죠. 정답 맞춰볼까요? -1, -1, -1, -1, -1. 입에서 깼나, 씨. 자, 그러면 여기서 3P로, 어떻게, 3P로 여기 찍고, 여기 4번점으로 찍으시고, 여기 찍고, 정답이 이게 얼마냐면, 119.7511. 맞죠? 119.7511. 자, 그 다음 문제. 1, -2, 1. 1, -2, 1. 헷갈리시면 색깔 바꾸셔가지고, 얘도 3P로, 여기랑 여기 찍고, 여기 4번점으로 찍고, 여기 찍고, 자, 얘 거리는 115.8131. 맞죠? 요렇게 해서 정답 맞으면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정답이 진짜로 막 안 맞죠? 그러면, 요거, 이거 저희 ATC 그 폴더 받으셨죠? 2급 하실 때 요거 교재 안에 다운로드 링크 있죠? 그거 받으셨으면 정답이 들어가 있어요. 정답이 요거 2급 말고 1급 이거 다운받으시면 압축 폴더 1급도 있거든요? 정답 맞춰보세요. 정답 안 맞으시면 모르겠으면. 자, 얘가 몇 번이죠? 여기 7번인가? 7번이죠? 그러면 여신 다음에 얘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여기 와서 탑뷰로 바꾸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고 색깔은 다르게 표현하겠죠. 만약 이렇게 겹쳤을 때 딱 맞죠? 그러면 딱 맞는 건데 틀렸으면 어딘가 이제 ATC 2급처럼 빛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틀린 거겠죠? 그럼 틀린 거를 다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정답이 맞지만, 혹시 이 정답이 안 맞으면, 조금밖에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CAD 파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